네,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펀치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를 결정했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여론이 이러니 야당은 해임을 해주세요라고 발의를 하고 국회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를 보는 것 이런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실 저는 초기부터 이태원 참사 시작 이태원 참사가 그 나고 난 다음부터 아마 이상민 장관은 이제 그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그 담당하고 있는 그런 저 주무장관으로서 네. 정치적 책임을 꼭 져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네. 요즘에 이렇게 보면 이 저 야당의 공세 또는 여러 가지 그 뭐 노조까지 들고 일어나서 하는 것을 보면. 네. 오히려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부작위는 뭐 살인죄 이런 주장까지 하는 걸 보고는 뭐 조금 해도 너무한다. 왜냐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건 부작위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않는 방법으로 살인죄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는데 그 사람을 그냥 구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저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될까 보기 위해서 뭐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너 죽어라 이러는 정도 되어야 이제 부작위에 예. 근데 이제 사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하기에는 그건 좀 어렵잖아요. 제 법률가로 보면 예.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 과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야당이 국정조사를 저 추진할 때는. 적어도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추궁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마 여당에서는 국정조사를 받을 때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받자마자 해임 요구를 하는 것은 더군다나 뭐 파면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 선출직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조금 부당한 것 같아요. 선출직은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임명직이죠. 아, 네. 정무직에 대해서. 예. 정무직에 대해서는 파면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예. 뭐 그런 경우에 파면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국정조사를 예.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고 뭐 정치적 책임이든 도의적 책임이든 또는 뭐 법적 책임이든 그것을 좀 더 지금 강화해서 묻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행안부 장관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국정조사에 부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네, 당연하고 또 있죠. 지금 네. 지금 물러난다 하더라도 후임이 저 결정될 때까지. 그렇죠. 장관 직위를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다만 이제 국정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한다는 전제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전제가 있었을 것이다. 예, 예. 근데 이제 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도의 참사에서 그 전에 그 이주영 해수부 장관도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게 과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은 뭐 당연히 그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고 예. 뭐 그런 점에서는 저도 어느 정도 저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러나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이나 또는 뭐 비판하는 입장에서 예. 뭐 저 파면하라 라고 주장한 것은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쪽의 그 국정조사를 요구한 쪽의 그 입장에서는 조금 과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예. 예를 들어 정치적 책임을 져라, 도의적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뭐 그거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시작할 때는 당신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직무를 수행했는지 그때 당시에 적정하게
처리를 했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본다면 국정조사를 하면서 또는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물러나라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지금 뭐 45일 중에 벌써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예. 그러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국정조사 시한이. 그런데도 국정조사에는 뜻이 없고 정치적인 어떤 공세 내지 정치적인 비난의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야당이나 여론 뭐 어느 정도의 여론인지는 제가 뭐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이 너무 이렇게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이제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제스처 사인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 뭐 고생했어 뭐 이런 것들 이후에 지금 말이나 뉘앙스가 확 바뀐 것 같고 좀 식구 감싸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 행안부 장관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도 아 이거는 정치 의사 표현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서로 너무 역풍이 불 수 있는 방향으로만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네. 저도 전에도 저는 지금까지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도 하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예. 말씀드렸다시피 그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 이제 본인의 책임 또는 책임이 있는 수준보다 훨씬 뛰어넘게 예를 들어 뭐 부작위의 살인죄다 그런 이야기를 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소속 기관으로서 부하 직원들이잖아요. 소방 노조 같은 분은 예. 소방공무원 노조 같은 분은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오히려 제 입장에서도 예. 아 저분이 과도하게 비난을 받는다 이거는 좀 이 최소한의 그 방어를 해줘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 이 최소한의 저 법률가로서 보기에는 이건 너무 심하다. 심하다. 예. 법률가로서 오히려 예. 저분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너무 뭐 심하다. 이 나라가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그 원칙이나 질서가 있어야 되지. 뭐가 무슨 사건 내지 사고 내지는 참사가 나면 한 사람에 대해서 또는 그 관계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이 나라가 과연 존재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뭐 저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고 일면 부지인데도 아, 저분은 내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그래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사건이 나면 그에 대해서 막 그 온 국민이 달려들어서 과도한 비난, 비판이 벌어질 때 반작용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예. 관저정치, 이른바 관저정치라고 지금 언론이 부르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를 선배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이렇게 좀 폼을 했다. 이런 네. 보도도 나왔고. 근데 그 전에 또, 이른바, 저는 이 단어 참 사용하기 싫은데, 좌우지간, 예, 국민의힘, 권성동, 장재원, 윤한홍, 이철규. 이 부부를 다 불렀다. 예. 네. 그 친한 분들인가 봐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2말 3초에 전당대회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포옹을 하면서 자주 다른 자리죠. 예, 이번에 다른 자리에서 비대위, 예. 예. 그 이것들이 뭐 뉘앙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얼르고 달래고 함께 하면서 대통령이 당을 끌고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네. 여당이 여러 가지로 좀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소수 여당이고 거대 야당이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 예산조차 그저 일반 필요한 경상비조차 삭감하고 예산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예결위원장을 지낸 입장에서 보면 거의 갑질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국회라는 거대한 어떤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당조차 좀 지리멸렬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 관저에서 만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통 이미지가 강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의원들 초청해서 관저에서 만찬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여러 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럴 때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소탈하고 편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는 7개월 됐잖아요. 네. 취임하신 지.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보면 5월에 취임해서 5월에 한 열흘 만에 여야를 다 만났었고 8월인가 7월인가 8월에 또 만났었고 9월에 만났었고 뭐 이렇게 만났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뭐 관저에서 뭐 부르거나 이런 적은 없고 여하튼 와서 이제 같이 밥 먹고 여야랑 같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야는 빠지고 근데 사실 관저 야당 여당의 지도부를 부르기도 전에 여당의 어떤 핵심 의원들 근데 이제 를 또 불렀어. 그럼 이거는 뭔가 내편 정치만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스타일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관저에서 만찬하거나 이런 것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저는 부부 동반으로 저 네 분을 불렀다는 뉴스가 왜 나왔는지 좀 의아하긴 해요. 이런 이야기는 잘 그 공개가 되지 않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모르긴 해도 그러한 관저에서 가까운 분들과 저녁을 먹는 그런 자리는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없이 그런 행사를 가졌지만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그것이 알려져서 예. 당시 김무성 대표가 의원총회 자리에서 자기를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렀다는 데 대해서 격분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라고. 섭섭. 예,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관저에서 만찬은 사실 뭐 비밀리에 그 참석자들하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런 일은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야당을 왜 안 불렀느냐. 그것은 지금 사정이 굉장히 좀 독특한 상황이죠. 그럼 그 전에는 왜 안 불렀어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 수사 시작되기 전에. 네. 예, 그 전에는 왜 안 불렀어요? 아니, 그 전에도 굉장히 좀 독특했죠. 왜냐하면 이제 네. 그 전에 여당 지도부를 부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랬다? 아, 이준석?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야당 지도부를 부를 수도 없는 굉장히 좀 독특한 상황이었던 것 뿐이지. 아, 그러네. 예. 예.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그 좀 굉장히 개방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사실은 개방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준석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로 다 쓴 다음에 비대위원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뭐 이렇게 권성동 장제원 만나고 부부 만찬 갔고 이런 거는 개방적인 겁니까? 이게? 그게 개방적이죠. 왜냐하면 왜? 사실 이제 폐쇄적인 분들은 저 초청을 잘 하지 않고 네. 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개방적이어서 그 그렇구나. 사저에도 예.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그러신 걸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편하게 이제 새로 관저가 마련되었으니까 집들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관저에 가본 적이 없고 가고는 싶으시죠. 아니요, 저는 부를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저 전대 시기는 그래서 2말 3초로 결론이 난 겁니까? 말로. 저는 그거보다도 예. 현재 비대위가 그 임기가 3월 13일이잖아요. 예. 그 3월 13일인 임기를 연장까지 해서 비대위를 존속시키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3월 13일 경이 전당대회를 하는데 적절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 2말 3초로 가면 혹시 그 전에 개각을 합니까?
내각 일부가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내각에 지금 계신 그렇다고 분들이. 하더라도 내각에 있는 분이 네.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시기상?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 2말 3초로 하면? 예. 아니, 그거보다도 내각에 있는 분이 전당대회에 나온다면 대통령의 의사가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이 주도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런 부자연스러운 정치 상황을 만든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정치펀치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KBS 1